자, 전문가님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 특징주는 뭐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네. 캠시스 가져왔습니다. 아, 캠시스 이 요즘에 기세가 좀 좋다 싶더니 신고가 바로 찍어버리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역시나 뭐 호재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예.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늘 시장과 같이 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예. 동시에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엔 가장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그리고 이제 이 중국 CRRC 그룹이죠. 이제 자회사와 중국 CRRC 그룹이 이제 전기 자동차를 이제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이제 잘 팔리게 되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지금 현재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가운데 중소형주들은 확실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이 이제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또 마찬가지로 캠시스가 굉장히 좀 잘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뭐 캠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기가 테슬라 이 카메라 모듈을 전량 또 수주를 했다. 이제 자율주행 트럭에 대한 이 카메라 모듈 수주를 전량 또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크게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항상 좀 주목을 받아왔고 그리고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의 특징주로 캠시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캠시스의 주가 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 특히 자회사가 중국의 기업과 함께 전기차 공동 개발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죠. 전기차로 최근에 많이 좀 엮이네요. 아, 사실 그 전기차 그 세보를 공급하는 쪽이 소카가 있습니다. 그 IPO 기대감도 함께 덧붙여서 얼마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어 왔죠. 자, 그러다가 오늘 또 주가 상승 뭐 솟구치는 모습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뚫어낸 종목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특징주 캠시스 살펴드렸고요.